남북한이 파국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극한 대치 끝에 극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2년 반 동안 남북이 만들어낸 대화 결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겨우 이런 정도의 어쩌면 7년 반 이전으로 돌아간 정도의 합의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입니다. 이번 남북 공동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막후 상황과 그 의미를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공동 합의 소식이 전해진 25일. 그동안 대피소에서 마음을 졸이던 파주와 연천 등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뜻하기로 잘 됐으니까 네네. 아주 좋아요. 뭐 아쉽긴 하지만 뭐 네. 그만큼이라도 해서 국민들이 또 안심하고 살 수 있으니까. 예예. 지난 4일 목함질의 폭발로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시작된 이번 남북 간 준 전시 상태는 양측의 합의로 보름 만에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남북 공동 보도문에서 북한은 지뢰 도발 행위를 시인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뢰에 대해선 주어 없이 유감 표명이 전부였습니다. 선제 포격 사실은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남북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던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이번 회담의 기본 목표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었다고 말한 점에 비춰보면 근본적으로 근본에 발생한 지뢰 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극한 대치 과정에서 정부가 공언한 것과 공동 보도문 내용 사이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확실한 사과 요구와 무엇보다도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위 높은 발언을 감안하면 유일한 방어는 단호한 응징이고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10배, 100배 응징할 때에 북한이 두려움을 가지고 무력 도발을 포기할 것입니다. 유감이라는 공동 보도문의 문구는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강경 입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공동 보도문 어디에도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남북 협상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이번 합의 문구에서 어떤 것이 좀 손해 보고 좀 더 이익 보고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이 이런 합의에 남북 간에 이 최고의 수준이 실제로 이 협상 과정에서 다 이렇게 이제 그 지령을 뭐 지시를 내리고 등등 하면서 개입을 하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김정은의 협상 태도를 어쨌든지 증명해냈다는 그런 하나 케이스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준 전시 상태까지 갔다가 3일간의 협상으로 평화를 되찾았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 간에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람이 죽고 다치고 주민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무슨 난민 수용소 같은데 피난을 가지를 않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국가적인 아픔과 손실을 겪고 7년 반 만에 왔다는 그 자체가 아쉽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는 역으로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얼마나 경색돼 왔었는지를 반증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갔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나 통일 대박론을 내세웠지만 남북관계는 더 악화됐습니다. 그리고는 수시로 응징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지휘관 여러분은 초전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응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남북 간 대화나 소통은 없고 간헐적 도발과 신경전만 지속됐습니다. 지난 7년 반이라는 세월이 이게 왜 남북관계 아까 그 기자 말대로 표현을 적절한 표현을 썼어요. 남북관계 전혀 장이 쓰지를 않았어요. 지금. 네. 장이 쓰지를 않았던 것이 나는 두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북한 붕괴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붕괴론에 입각해 있는 분들은 남북관계에서 장을 열지를 않습니다. 네. 내 이미지 곧 통일된다는 환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괜히 장 벌렸다가 그 수습하는 데만 오히려 시간 걸린다 이거지. 이렇게 수시로 남북 간의 군사적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 지난 20일 남북의 포격으로 대치 국면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미 국무부의 기자 브리핑룸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이란, 시리아, 인디아, 파키스탄, 이집트 다음으로 거론됐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기자의 질문도 북한의 도발이 한미 군사훈련 때면 의례 발생하는 도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내년 대선에 거의 모든 신경이 쏠려 있고 중국은 위안화 하락과 주가 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한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이나 북한, 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회담장 밖에서 저렇게 하다가 만약 저게 결렬이 되면 그럼 결국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그거를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단 말이야. 미국의 국방 예산이 매년 2013년부터 매년 500억 달러씩 삭감이 돼야 되는 저게 그 시퀘스터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군사 개입의 불가피성이 대두하면 미국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임기의 절반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룬 남북관계의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겨우 합의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도가 아닌 북한의 도발이 있은 뒤에야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야 겨우 2008년 박왕자 씨 사건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7년여가 지났지만 진전은커녕 제자리 걸음만 한 셈입니다. 뉴스타파 최경령입니다.